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여기저기 좀 그 취재를 한 결과를 단독으로 여러분께 오늘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금 인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 출범할 때 아무도 참여하지 않게 다 배제를 한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인수위원회를 그 핵심 요직을 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운 이유도 5월 10일 그때부터는 이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여의도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일할 사람들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이 아닌 전혀 다른 쪽에서 일해온 사람들로 이제 꾸려서 정부를 꾸려서 출범을 한다. 네, 이런 내용을 어제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원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실무형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인 출신과 앞으로 5년 동안 같이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실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재인 정권 때 행정부에서 개혁적인 일을 해왔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학문적 연구를 계속해왔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예컨대 이제 언론사나 또 다른 뭐 광고회사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일을 해온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정말 실무형 중심으로 과학자 매우 중요하죠.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새 정부를 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의 원칙은 개혁형입니다. 개혁형. 지금까지 이 과거의 정부 특히 문재인 정권을 보면은 말로만 개혁 그랬지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 이득, 기득권 이득, 그 다음에 특권 이런 걸 지켜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내로남불이라고 했지요. 이거에 정말 이렇게 진저리를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은 지금 국민들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떤 강박처럼 있는데요. 한다면 하는 사람. 과거에 있던 정치인들,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곧 하겠지만 정치인은 나는 아니다. 따라서 한다고 해놓고 물르고 뭐 한다고 해놨다가 나중에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해명하고 그걸 없던 일로 만들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거 하려고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 몸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은 지키는 사람. 그게 어떤 광박관념이라고 할 만큼 이 사무치게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윤석열 당선인은 실무형 그리고 두 번째는 개혁형 이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포진을 해서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는 그 사람이 청와대 핵심 멤버가 됐든 아니면 장관들 그 진영이 됐든 아니면 그 관련 공공기관장들이 됐든 그렇게 해서 새 정부를 꾸려낼 생각이 있다. 세 번째 원칙은요. 현장형입니다. 현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사람들. 그 현장에서 배제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에서 갈고 닦은 거는 노! 그쪽은 저 멀리. 대신 정부청사에서 현장 그것을 지켜낸 사람이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현장을 지켜낸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광고회사 또는 신문사, 방송사에서 현장을 지켰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소, 실험실, 디자인실에서 현장을 지킨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그 이 밑바닥에서부터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온몸으로 부딪힌 부딪혀 온 그런 사람들로 진영을 만든다. 뭐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지금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5월 10일 날 진짜 돛을 올리고 출범을 하는 그 윤석열 항공모함에 탑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컨대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 있죠. 뭐 지금 뭐 누구나 다 얘기를 하니까 말해보겠습니다. 권성동, 윤한홍, 그리고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장제원. 다 현역 의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5월 10일자로 전부 다 여의도로 돌려보낸다. 그 사람들과 5월 10일 이후에도 취임식 이후에도 다시 얼굴 볼 일은 없다. 여기까지 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출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실무형, 개혁형, 현장형. 이제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은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이제 이겁니다. 어제 그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위원장이 김한길 전 대표죠. 그 김한길 전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당선인이 말했습니다. 갈등을 야기해서 이득 보는 사람은 막아내겠다. 갈등을 야기해서 이득 보는 사람은 막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인입니다. 현역 정치인 그것도.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하는 말을 여기저기에서 직접 화법은 쓰고 있지 않지만 그 말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현역 정치인과 올해 5월 10일 이후에 5월 6월 뭐 이렇게 정권이 출범한 다음부터는 곁에 두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갈등을 야기해 이득 보는 사람,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이라는 게 대부분 거대 담론이나 학문적 접근에 그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구체적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갈등과 분열로 연결됐는지 벽을 허물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얘기한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실무형, 현장형, 개혁형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지 추상적으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왔던 사람들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결별이다. 그런 거를 김한길 위원장은 그 당선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국민들께 기자들에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당선인 세 글자 떼어내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를 이제 운행해 가는 그 선장이 됐을 때는 철저하게 실무형 뭐 갑판장이 됐든 기관장이 됐든 그 사람들을 임명할 때 윤석열은 여의도 사람들을 쓰지 않는다. 그것을 어제 취재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